안녕하세요. 김윤호 프로입니다. 오늘 어프로치 생크가 나는 요인과 해결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크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안쪽에 맞는 것을 생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페이스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놨는데 이 넥 부분 안쪽에 맞는 것을 생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 앞에 다 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탁 치면 굉장히 좀 허무하잖아요. 뭐 10m 남겨놓고 또는 뭐 20m 남겨놓고 다 와가지고 생크가 나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자, 생크가 나지 않는 방법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조금 더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드레스 때 너무 가깝게 선다입니다. 어드레스가 이렇게 가까워진다면 아무래도 공간이 별로 없겠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 맞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된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생크가 납니다. 저 영상 저기 보이시죠? 이 가깝게 잡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좀 더 짧은 거리, 특히 짧은 거리에서 클럽을 좀 더 짧게 잡고 세밀한 작업을 하려고 집중하다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생크 또는 탑볼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짧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짧게 잡고 가까이 서고 이런 변화를 주기보단 동작의 크기의 차이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짧은 거리도 주먹 한 개 반에서 한 두 개 정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서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두 개, 그죠? 두 개 내지 한 개 반. 아무래도 많이 가까이 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두 개 반까지도 거리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많이 두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느낌을. 근데 실제로 찍어보면 한 적당한 어떠한 거리를 만들어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부분, 부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체중 분배입니다. 체중 분배. 앞꿈치에 이 체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깝고 또 체중이 앞쪽에 있는 경우. 자, 앞쪽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체중은 이 중앙 쪽에다가 포지션을 놓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까 전에 좀 비슷합니다. 가까이 서고 내가 이 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발가락 또는 이 앞쪽에 체중이 가다 보니 치고 나서도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크가 나실 때 그리고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혹시 내가 이 대각선 쪽으로 이 짧은 어프로치를 할 때 넘어지진 않나?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세요. 발가락 쪽에 체중을 놓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작은 스윙이지만 스윙은 원을 그립니다. 원. 자, 그럼 훌라후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큰 스윙의 축소판이 어프로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하고 작은 동작도 클럽은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안쪽으로 가게 되죠. 자, 안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체중이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자, 뒤로 가는 거예요. 도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좌측으로 회전을 하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스윙은 턴 앤 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턴 앤 턴. 여기서도 턴 앤 턴.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생크가 나는 요인의 그 어드레스의 앞이면은 이렇게 앞꿈치 앞꿈치 뭔가 그 직진성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직진성으로 앞꿈치에서 앞꿈치로 뒤에서 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앞으로 마치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 마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프로치는 턴 앤 턴이다. 어드레스를 하고 뒤로 턴 많이는 아니지만 턴 턴 앤 턴 이때 내가 뒤에 있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좀 뒤꿈치에 놓으면 앞꿈치에 있던 분이 뒤에 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거리 확보가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앞, 뒤 다르죠. 뒤에다 두세요. 중앙보다 약간 뒤쪽에다가 체중 포지션을 두는 게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가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공을 맞춘다라는 게 뭐냐면 어프로치가 짧은 거리다 보니 짧게 잡고 뭐 오른쪽에 놓고 이걸 맞추려고 손으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손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써지죠.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 날 부분 10cm 정도 잡아주시고 왼쪽 옆구리에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드레스트 붙여주시고 하나 백스윙 때 약간 떨어졌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턴을 했을 때 이때 붙지 않으면 돼요. 백 턴. 근데 만약에 손목을 쓴다면 이렇게 옆구리를 때리죠. 네, 이게 굉장히 불규칙한 생크 또는 뒷땅 탑볼 뭐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잘 봐주세요. 올라갔습니다. 이 오른팔과 밴딩이 펴지면 멀어집니다. 어드레스, 백스윙, 이 공 맞추려고 팔을 피게 되는 거죠. 펴는 게 아니에요.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백스윙에 올라갔으면 이 힌지와 밴딩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내 몸이랑 턴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건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크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짧게 잡고 이걸 맞추겠다 하고 이렇게 오른팔을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 안쪽에 맞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밴딩과 힌지를 유지하고 이곳에서 한번 멈춰 주신 상태로 자 멈춰요. 그리고 돌아요. 자 팔꿈치랑 손목 유지하고 돌아요. 그대로 네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에서 아, 이 친구가 조금 더 유지가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끔 생크가 나면 이렇게 더 그러면 멀리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생크가 왜 난다고 그랬죠? 올라가서 이 팔을 펴서 뻗기 때문에 생크 난다고 했죠? 그럼 더 멀리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뻗겠습니다. 그냥 뻗는 거는 그대로 두고 저는 그냥 멀리 설게요. 지금 그 얘기와 동일하거든요. 저는 사실 오히려 이 생크가 난다면 오히려 일단 가장 라이트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 위에 이렇게 장애물을 하나 놓고 볼을 하나 놓고 이렇게 뻗지 못하도록 거리 두고 뒤에다가 포지션을 놓은 상태로 그 상태로 해서 뻗지 못하도록 이 공을 하나 놓고 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어드레스 할 때 더 가까이 서서 네 내가 평소에 어드레스를 여기 했다면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 이 공을 맞추는 연습 즉 뻗는 거에 오히려 반대 어드레스 한 것보다 더 몸쪽으로 이렇게 붙여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더 멀리 해서 더 펴는 연습보단 더 오히려 가까이 가서 이 앞에다 놓고 그렇죠 일부러 뻗은 게 아니에요. 이대로 놓고 백스윙 안쪽에 공을 친다. 네. 네,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쪽으로 아 이렇게 붙여 들어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놓을 때도 올라가서 붙는 느낌이라고 하면 오히려 토우 쪽에도 맞출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크는 오히려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해서 몸쪽으로 좀 더 밀착시켜서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립과 어느 곳을 치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왜냐하면 제가 아이언 이전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미 수차례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립을 잡을 때에 오른쪽 손을 인터러킹 잡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넣는 분들이 공을 퍼올리는 이렇게 잡아주고 공을 퍼올리는 동작 또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쥐고 아래쪽으로 넣었다면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세로 원위치로 또 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죠? 턴앤턴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의 아니게 몸이 또 이렇게 꽃게 같은 그런 어프로치 스윙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이 바로 악수하듯이 바로 잡아야지 올라가서 이 볼을 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넣으면 공을 띄우려다가 또 누워서 생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히 우측을 굉장히 많이 눕게 되는 거죠. 네, 어프로치는 사실 또 좌측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측으로 눕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꼭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찍어 보시면, 또 지인분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손바닥 악수하듯이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네, 공 밑으로 내 몸도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고, 그리고 또 하나가 3분의 1을 날로 쳐라. 이 부분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느낌입니다. 느낌. 항상 이 웨지를 밑으로 넣어서 띄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날 리딩 엣지 부분으로 치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가면 타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클럽을 넣어서 페이스에 이쪽에 맞추겠다, 페이스 면에 맞추겠다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 볼이 백스핀이 생기면서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다가 클럽을 넣으려면 이렇게 스쿠핑 식으로 해서 뒷땅이 나고 또 이런 생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놓고 바로 들어가면, 네, 뒤뚱거리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보다 여러분들이 생크 없는 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위에서 리딩 엣지 부분으로 볼을 예각으로 치라는 게 아닙니다. 완만하게 치더라도 3분의 1 이 리딩 엣지 이 부분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나갔습니다. 리딩 엣지 부분으로 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페이스 면에 맞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거는 느낌과 그리고 실제는 달라요. 필과 리얼은 다르다는 거죠. 어드레스 밑으로 넣으려다 보면 어깨가 떨어지고 눕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안쪽에 맞고 날에 맞고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립을 바로 잡고 그리고 리딩 엣지로 들어간다. 네, 물론 여러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칠 때 의도적으로 스쿠핑을 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도를 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굉장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치고 어떤 때는 바로 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자, 오늘 여러분들 생크 없는 어프로치 꼭 만드셔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베스트를 기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